꿈에 젖어들기도 했죠. 아티스팅 블록. 안녕하세요. 아티스팅 블록 프로젝트의 발표를 맡게 된 엠포크 팀의 김재룡입니다. 네, 여러분에게 희소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제가 마지막 세션입니다. 그러니만큼 저에게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영상에서 아름답게 노래하던 뮤지컬 배우분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뮤지컬 배우 이지혜 씨입니다. 저는 여자친구가 뮤지컬 매니아라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지난 5년 동안 뮤지컬 공연을 상당히 자주 보러 다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게 된 건 바로 여자친구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자친구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 저는 뮤지컬 배우의 고민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뮤지컬 배우의 고민이 인디 아티스트들의 고민과 비슷함을 깨달았습니다. 그 고민은 바로 자신의 팬 확보와 유지, 그리고 나아가 성장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뮤지컬은 그 장르의 특성상 온스테이지, 즉 무대 위주로 콘텐츠가 생성되고 확산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무대 위에서 배우의 손짓, 몸짓 하나에 집중하게 되고 에너지를 집중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공연이 끝난 후 오프스테이지, 즉 무대 밖으로는 콘텐츠와 에너지가 확산되지 못합니다. 저작권 문제를 비롯하여 여기서 파생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핸드폰을 여시고 네이버에서 뮤지컬 배우와 관련된 검색어를 하나 쳐보시기 바랍니다. 공연 주관사가 배포한 공식적인 미디어 자료 위에는 콘텐츠가 많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블록체인 전문가 집단 엠퍼와 콘텐츠 전문가 집단 크리에이티브 워커스가 만나 블록체인 기반 인디 아티스트 성장 플랫폼 아트인 블록을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아티스트인 블록에는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블록체인, 아티스트, 그리고 팬입니다. 이들은 블록체인 위에서 강력하게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강력하게 연결되게 될까요? 바로 콘텐츠입니다. 뮤지컬 배우는 온스테이지 위주의 콘텐츠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소한 일상, 필모그래피 등의 오프스테이지 콘텐츠를 아티스트인 블록에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아티스트들이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아티스트와 스토리를 합친 아티스토리라고 명명지어 봤습니다. 이 콘텐츠들은 이번에 우리가 이지혜 배우와 함께 제작한 아티스토리들입니다. 그렇다면 블록체인상에서 아티스트와 팬은 어떻게 상호작용하게 될까요? 우리는 플랫폼 내에서 세 가지 특성을 가진 팬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팬은 아티스트에게 관심은 있지만 뭔가 큰 활동을 하지 않는 팬. 두 번째 팬은 창조형 팬으로서 아티스트의 콘텐츠를 직접 창조하는 팬. 세 번째 팬은 이 콘텐츠를 생산할 여력은 없지만 콘텐츠를 외부로 확산시키면서 아티스트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팬. 우리는 첫 번째 팬을 제외하고 창조형 팬과 그리고 확산형 팬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먼저 창조형 팬은 아티스토리 콘텐츠를 생산하고 아티스트 코인을 보상으로 받습니다. 두 번째, 확산형 팬 역시 아티스토리 콘텐츠를 자신의 SNS 등에 공유하고 외부로 확산시키면서 아티스트의 성장에 도움을 주고 코인을 보상받게 됩니다. 또한 이들은 이 플랫폼 내에서 상호 교류하면서 아티스트의 성장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새로운 아티스트인 블록 에코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아티스트인 블록의 첫 번째 콜라보 아티스트로 뮤지컬 배우 이지혜 씨와 손잡았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분을 참 좋아하는데요. 아직 여자친구는 잘 모릅니다. 비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지혜 씨와 함께 이더리움 기반 아티스트 코인인
지혜 코인을 발행하였습니다. 해당 화면은 블록체인 개발사 엠퍼가 실제 개발하고 운영 중인 암호화폐 월렛 엠퍼 월렛입니다. 직접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엠퍼 모바일 월렛은 아티스트인 블록의 사용자 계정과 연결되어 지혜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해당 이미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아티스트의 성장에 기여하고 지혜 코인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해당 화면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지혜 코인은 그 자체가 정확한 기여도입니다. 오른쪽 총 분배량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얼마만큼 성장에 기여했는지 나타낼 수 있고 왼쪽에 왼쪽 숫자를 통해 나는 얼마만큼 아티스트 성장에 기여했는지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팬들은 아티스트의 성장에 기여하고 아티스트 코인을 획득하여 이지의 배우에 대한 소속감 및 유대감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티스트의 성장에 기여하고 지혜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지의 배우가 제공하는 독점적인 인센티브와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 공연 활동 아니면 뭐 아티스트의 소식과 관련된 내용 등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아티스트인 블록의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이지의 배우의 콘텐츠가 생성되고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블록체인을 통해 기여도를 정확하게 집계하고 투명하게 보상이 일어나게 함으로써 새로운 팬덤 문화를 구축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 실제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 관계와 어떤 네트워크 문제로 인해서 영상으로 준비드린 점 먼저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제로 시범 서비스 중인 아티스트인 블록의 실제 시연 영상입니다. 이렇게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면 해당 팝업이 뜨게 되고 팝업 역시 아티스트 혹은 팬들이 만들어준 콘텐츠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이제 메인 페이지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아티스트와 관련된 페이지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지혜 배우의 간략한 프로필 등이 나타나게 되고 아래로 스크롤을 조금만 내리게 되면 아티스토리 콘텐츠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해당 콘텐츠들 역시 배우가 직접 올리거나 아니면 팬들과의 소통에 의해서 팬들이 직접 올리게 됩니다. 아티스트와 팬이 조금 더 교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역할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메인 콘텐츠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콘텐츠를 누르게 되면 해당 화면이 뜨게 되고 이제 아래로 조금 내리게 되면 좋아요, 스크랩, 공유하기, 댓글 쓰기 등의 소셜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팬들은 소셜 활동을 통해 아티스트의 콘텐츠를 외부로 알릴 수 있게 되고 아티스트의 성장에 이제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잠시만 물 한 모금만 먹겠습니다. 좋아요를 한번 눌러봤습니다. 다음으로 댓글 쓰기 기능을 통해 이지혜 배우님께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혜 배우님, 정말 앞으로가 기대되네요. 이제 공유하기 기능을 통해 실제 SNS에 뮤지컬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콘텐츠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콘텐츠 공유가 일어나게 되고 해당 팬들의 반응이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팬들은 이런 활동들을 통해 아티스트의 콘텐츠 확산에 기여하게 되고 아티스트의 인지도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리워드 페이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하기를 얼마나 했는지, 좋아요를 얼마나 눌렀는지 확인을 통해 내가 아티스트의 성장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리워드 관리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면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언제, 어떠한 내용으로, 어떠한 항목으로 아티스트의 성장에 기여하였는지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각각의 활동들은 실시간으로 트래킹되어 블록체인상으로 즉각적으로 전송되게 됩니다. 여기 블록체인상으로 전송된 트랜잭션 아이디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바로 지갑 생성 버튼입니다. 일반인들은 암호화폐를 받기 위해서 암호화폐 월렛을 다운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 자체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지갑 생성 버튼 한 번으로 이더리움 기반 블록체인 상에서 암호화폐의 월렛을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누구나 쉽게 플랫폼에서 활동할 수 있게 만든 것이죠. 실제 콘텐츠 공유 트랜잭션 아이디를 클릭하면 이렇게 블록체인 상에 올라갔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블록체인 히스토리를 눌러서 아티스트 코인과 관련된 컨트랙트 주소로 들어가게 되면 이 트랜잭션 횟수를 통해 팬들이 얼마나 아티스트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 플랫폼의 청사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2월 혹은 내년 1월에 이지혜 씨의 음원 발매에 맞춰 실제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아티스트 코인의 사용처를 확대하여 팬들이 더 적극적으로 우리 플랫폼에서 아티스트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티스트 브랜드 마켓을 자체 페이지에 오픈하고 해당 아티스트의 굿즈를 판매하여 아티스트가 수익을 거둘 수 있게 만들 예정입니다. 이때도 역시 아티스트 코인을 받아 아티스트 코인을 제출하는 팬들에게는 추가적인 할인 혜택, 추가 사은품 증정 등의 어떤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팬덤과의 콜라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여 아티스트와 팬이 더 많이 교감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뮤지컬뿐만 아니라 모든 장르의 인디 아티스트들에게도 이 모델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어떤 불투명하고 폐쇄적이었던 팬덤 문화에서 벗어나 자신의 기호들을 정확하게 측정받고 오픈된 상황에서 팬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새로운 팬덤 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문화 광국인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엔 이미 수많은 인디 아티스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팬으로서 그들의 성장을 돕고 그 과정을 함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험일 것입니다. 아티스트인 블록은 팬과 함께 호흡하는 전 세계 인디 아티스트들의 성장에 중심이 될 것입니다. 여기 하나의 블록이 있습니다. 이 블록에는 인디 아티스트들의 창조에 대한 고뇌, 그리고 열정, 그리고 이들을 성장시킬 블록체인 기술이 담겨 있습니다. 비록 이 하나의 블록은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블록들이 모이고 서로 연결된다면 그것은 새로운 가능성의 플레이그라운드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아티스트 인 블록 프로젝트를 발표한 김재룡이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팀의 발표를 마치겠는데요. 장시간 PT로 많이 힘드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저 무대 뒤에서는 이 자리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아티스토리를 같이 써내려고 한 이지혜 배우님이 공연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지혜 배우님의 공연을 마지막으로 이 모든 세션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큰 박수로 이지혜 배우님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